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이 좀 많이 안 좋아서 LP판이라고 하잖아요. 네. 그런 것도 가끔씩 여유가 생기면 사주고. 네. 두 분이 왜 지금까지 결혼을 못 하셨을까요? 형님도요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나TV 돈을 말하다 시즌 5. 저는 MC 김미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돈을 말하다 시즌 5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네, 아시죠 여러분? 요거 한번 다 같이 해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요,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? 자영업을 하셨던 50대 분과 직장을 다니셨던 50대 분을 저희가 모셔서 나눠봤었는데 이 편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.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. 30대 직장인과 30대 자영업자의 소비 패턴이 되겠습니다. 그럼 이분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두 분도 처음 만나시는 거잖아요. 인사 한번 나눠주실까요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먼저 한번 해주실까요? 저는 직장 생활을 한 지 어느덧 13년 차가 된 현재 D사 중법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박시원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20 중반부터 자영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한태아리입니다. 토크에 대한 각오나 임하시는 오늘 뭐 방송 임하시는 마음 과침? 자영업을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의 어떤 사기를 저하시키고 싶진 않지만 잘 생각해보고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자영업에 대한 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꿈을 이루기 전에 좋은 꿀팁을 많이 듣고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언젠간 또 이쪽으로 가고 싶으신가요? 고민 중입니다. 두 분의 하루 일과가 일단 어떻게 시작이 되시는지 대략적인 패턴을 좀 들어볼게요. 우선 아침에 오면 팀 미팅을 하고요. 네. 그다음에 개인 업무를 하고 네. 오후가 되면 그때 이제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현업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랑 미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에 일어나서 네. 가게에 나가서 네. 고기 손질을 시작을 하고 그게 몇 시예요? 한두 시 정도에 저는 가게에 나오는데 12시에서 네. 늦게는 새벽 2시까지 그렇게 일을 하고 하루의 일과가 심야 시간에 그렇죠. 마무리가 되고 네네. 제가 뭐 따로 고기를 알아보러 다닌다든지 제 개인적인 업무가 필요할 때는 네. 오전에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할 때도 있어요. 내가 조율을 하는구나. 이게 자영업에 대한 장점이 또 있을 거고 네네네. 직장인으로서의 장점이 네. 있을 것 같아요. 우선 이제 장점부터 우리 좀 얘기 좀 해볼까요? 제가 따로 가게에 나가지 않아도 네. 오토 매장처럼 굴러갈 때도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시간이 정말 제가 네.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. 근데 사실 그 거기까지 가는 네. 과정이 정말 지옥 같아요. 직장인으로서는 조금 네. 제한되는 어떤 벌이가 대박이 터지면은 엄청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. 일단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안정적이죠. 안정적. 지정된 날이 되면 월급이 밀리지 않고 들어오는 게 단점은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? 하루 일과가 루틴이 너무 똑같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퇴근하고 밥 먹고 네. 그래서 뭔가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취미 활동을 하거나 뭔가 다른 것에 도전을 하시잖아요. 혹시 하는 거 있으세요? 영화 배우의 꿈을 갖고 있어서 배우의 꿈을 또 갖고 연기 학원을 다니면서 그냥 기초적인 것들 배우고 있습니다. 사실 개인 시간대는 그냥 쉬죠. 아무래도 육체적 노동에 대한 어떤 맞아. 인풋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. 그럴 것 같아요. 계속해서 사실 감정 노동도 할 수밖에 없죠. 왜 하시는 거예요? 하지 말아요. 직장인, 자영업자들은 과연 소비 패턴이 어떤가? 뭐에 이렇게 좀 쓰세요? 월세나 월세, 뭐 보험료, 생활비 네. 이런 기본적인 네. 지출을 제외하고는 자기 개발이나 취미 이런 데 돈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요. 이제 코로나 때는 제가 거의 매일 가게를 나갔어요. 나에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네. 이 가게를 살려서 뭔가 나도 내 개인 시간과 네. 사람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? 네. 계속 가게 재정비하고 투자하는 데 돈을 들어가는 거죠. 저 같은 경우는 취미가 DJ인이에요. LP판이라고 하잖아요. 네. 그런 것도 가끔씩 여유가 생기면 사주고 그 정도 선에서 저는 쓰고 있습니다. 직장생활 13년, 나 이 정도는 플렉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거 사봤어요. 차를 좀 좋아해서 차. 제 소비 대비 네. 살 수 없는 차를 한번 샀고요. 어느 정도 번 이후부터는 일부분은 매달 기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기부요? 예, 저도 살면서 네. 회사나 사회로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진짜 돈을 정말 정말 많이 번다면 네. 또 정말 정말 많이 기부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. 지금 13년 차 직장인. 네네네. 수익 괜찮죠? 네.
대박 냈을 때는 내가 하루 평균 나 이 정도 벌어요. 벌었어요. 순수하게 남았던 게 한 8,900 정도 되는 거 같아요. 8,900. 하루에 8,900. 아니 하루 8,900이 아니라 한 달에. 한 달에. 하루에 8,900이면은 뭐 진짜. 오. 재테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? 가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아직은 좀 유보금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결국 저축. 네. 그렇죠. 이렇게 네. 좀 쌓아두는. 그렇죠. 네. 결혼을 위한 연금 저축이나 뭐 그런 것들에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. 주식도 좀 하고 있고요. 요즘 어떠세요? 뭐 많이 안 좋죠. 또 한 몇 년 전에 영끌해 가지고. 네. 아파트를 하나. 부럽습니다.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이 좀 많이 안 좋아서. 두 분이 왜 지금까지 결혼을 못 하셨을까요? 교제들을 하고 계세요? 저는 여자친구 없습니다. 있으세요? 저는 얼마 전에 생겼어요? 아니 헤어졌습니다. 음악 좀 깔아주시고요. 사회 초년생에게 각각 가지고 있는 그 직무에 대해서 조언, 팁 다 좋습니다. 한마디씩 해주실까요? 많은 사회초년생분들이 이 자영업에 대한 로망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 씬에서 사실 진짜 전투를 하는 분들은 좀 목숨 걸고 하세요. 그래서 만약에 네. 정말 자영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정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선뜻 시도하기보다는 네. 어느 정도 리스크를 줄이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충분히 네. 리스크만 잘 감내하신다고 하면은 직장인 때 어떤 누릴 수 없는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. 일을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. 퇴근 이후에는 본인한테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열심히 사시다 보면 직장에서든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네.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초년생 때 버는 게 좀 부족해서 저한테 쓸 돈이 없어요, 형님. 이러면 어떡할까요? 나도 그랬단다.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때 공부를 했던 게 그게 자산이 되는 것 같다. 궁금한 거 있거나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? 저는 사실 어떤 경제적 자유 그리고 이 시간의 자율성을 위해서 자영업자를 선택을 했는데 아직 두 마리의 토끼를 못 잡은 것 같아요. 네. 근데 자가까지 갖고 있다고 하시니까 정말 근데 그 와중에 기부까지 정말 멋진 형님이신 것 같습니다. 막연하게 나도 가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와 이게 정말 만만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구나. 근데 사실 형님 정도의 마인드 세팅이면은 충분히 뛰어드셔도 잘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형님도요. 두 형님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. 훈훈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두 분 모시길 너무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. 오늘마다 시즌5 아홉 번째 시간 다 같이 외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외쳐볼까요?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여러분 다음 편에 다시 만나요. 안녕.